승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의도가 수상하잖아요. 기온이 많이 쌀쌀해진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빅머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자가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를 비롯해 3명의 공동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산 가격의 장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네이버의 승승장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라인의 성장성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인이 무려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상장 계획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오늘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그룹 버스커버스커와 엑소를 이 투자의 계획으로 빅마우스 배틀을 펼쳐볼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빅머니의 두 남자 함께합니다. 이한경 위원과 이우찬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쌀쌀해졌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오늘 다소 경제가 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재밌고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매력이 다르다는 표현을 마치 해와 달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버스커버스커와 엑소. 근데 동시에 내일 지금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그룹을 더 좋아하세요? 사실 뭐 저는 듣는 음악은 버스커버스커고 그리고 보는 음악은 엑소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뭐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죠. 저는 듣고 싶고 조용히 들을 때는 버스커 좋아하지만 또 유튜브로 또 화려한 영상 보고 싶고 춤 가끔 좀 추고 싶을 때는 엑소도 춤 보면서 좀 따라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커 버스커는 뭔가 좀 딱 느낌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뭔가 좀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좀 잔잔한 그런 느낌 반면에 엑소는 한마디로 뭐랄까 좀 웰메이드 돼 있는데 뭔가 좀 디자인되고요. 뭔가 그렇지만 약간 군기가 싹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자유로운 편을 좋아하죠. 성격 자체가. 네. 두 군데 엑소 버스커 조금은 잔잔하고 또 아무래도 두 분의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나이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저 이런 소리 하시네요. 아, 저는 뭐 엑소를 더 좋아해요. 네. 뭐 으르렁. 아우 나 왜 이런 거 시키지 마. 네. 이런 각기 다른 매력과 각자의 방법으로 가요계를 접수한 이 버스커 엑소. 과연 이 빅데이터 토크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요계 음원 차트를 올킬한 대세 밴드 버스커버스커. 별다른 홍보 없이 가요계를 평정한 이들의 비결이 궁금하다. 반면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며 따라갈 수 없는 가요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대세돌 엑소. 아시아를 누비는 그들의 인기는 어디까지일까? 트렌드를 역행하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두 그룹을 통해 대중문화 빅데이터를 분석해본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좀 특별한 형태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좋아하는데 옆 사람은 별로다라고 하고 나는 또 별론데 사람들은 참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내가 좀 감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 검색어가 이게 정말 좋아서 검색하는 건지 아니면 나빠서 검색하는 건지 욕하려고 해도 검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검색어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감정만 좀 분석할 수 없을까 해서 좀 고민하다가 형용사들만 쏙쏙 뽑아서 분석하는 방법을 고발을 해놨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이 지금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 3가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 2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는 말이 올라왔으면 이게 자세히 보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좀 애매하지만 문맥 보면 아, 좀 좋은 말은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분석해서 뽑아놨는데요. 그래서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딱딱 뽑아서 그래프로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동부증권에서 만든 그 도마, 주식 SNS 도마에서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성 분석만 할 수 있는 이 복걸 보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 이 제품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연예인들의 인기까지도 알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모티콘 같은 것도 다 분석이 되겠네요. 유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함께 분석이 되죠. 키키 이런 거. 네, 네.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똑똑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치,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버스커버스커 엑소를 한번 이런 감성의 동향을 분석해 볼 텐데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먼저 버스커버스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부정적인 연관어와 함께 검색된 횟수고요. 붉은색은 긍정적인 단어와 함께 검색된 수치인데 뭐 이게 한번 쫙 올라갔을 때가 있지만 뭐 언급량 자체가 좀 잔잔한 것 같아요. 좀 소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왜냐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버스커가 아이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SNS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요즘 하지만 좀 연세가 들을수록 SNS를 하는 빈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빈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도 자체가 좀 떨어졌다 할 수 있어 보이고 앞서 아까 그 갑자기 또 올라진 게 아마 9월 20일 며칠이었을 텐데 버스커 2집 발표할 때거든요. 그때니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노래 실망하다 그런 사람도 쳐보니까 야 그럼 듣고 나서 유유랬건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실망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올랐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가 좀 낮은 건 사실이네요. 네. 사실 음원 차트 올킬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시끄러워 보이지만 정작 SNS에서는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노래에 관심이 있어요. TV에도 네.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버스커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노래 그냥 듣자 좋네 이렇기 때문에 SNS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게 있고요. 특히나 좀 버스커 1집을 무한 반복해서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2집을 곳곳에 껴서 이렇게 랜덤 재생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네.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화제송보다는 혼자 조용히 묻는 그렇죠.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음원 차트는 올라가지만 SNS에는 좀 조용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네, 버스커버스커에 대한 최근 한 달간 감성 동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엑소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굉장히 역동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 네. 워낙에 엄청난 팬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죠. 예,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죠. 잔잔했던 버스커버스커의 그래프와 달리 그래프가 아주 너를 뛰고 있어요. 일단 언급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버스커버스커에 비하면 10배, 20배 정도 될 정도로 높은데 공항만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급변동한 시점을 보면요. 아, 스캔들. 엑소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팬들을 좀 폭행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개념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개념이다, 폭행이다 이런 논란이 나왔고 그때 부정적인 게 굉장히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엑소 멤버 중에 백현군의 친형의 결혼식에 네. 팬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맞아, 저도 그때 검증했던 거 봤었는데 살짝 보면 앞서 버스커 얘기했지만 그때보다는 뭐 좋다, 뭐 싫다, 귀엽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감정 자체가 많이 표출된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팬들 자체가 뭐 수십만 명이고 아시아 뭐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 빈도 자체가 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네요. 거의 뭐 예전에 H.O.T 수준 정도 뭐 될까요? 아 그렇다면 네. H.O.T 동방신기 H.O.T 하니까 네. 벌써 이해는 해나 그러니까, 나이가 딱 나고 저 같은 데 물어보면 샤이니 정도로 대답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아니 네. 사람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엑소의 멤버들이 화장실까지 난입을 하는 팬들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면 서로 이렇게 화장실에 갈 때 멤버들끼리 이렇게 막아준다고 해요. 저기 화장실 입구잖아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사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만 있어도 불편한데 팬들이 와서 막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인기 증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게 갑자기 딴 얘기 하나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나 지금 남자 화장실 여자 들어오죠. 미국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맞아요. 네. 그건 정말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했죠? 네. 버스커 엑소의 먼저 감성 동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돌려볼게요. 먼저 버스커와 관련한 빅데이터 키워드입니다. 역시 뭐 감성과 관련한 단어들이 많아요. 가을, 청춘, 향수, 네 콘서트, 아이유가 왜 올라왔나? 네, 뭐 슈퍼스타 K는 물론 이고 어떻게 보세요? 여기 화면 계속 보이다시피 여기 정리됐죠. 지금 감성이라든가 가을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게 뭐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노래 제목도 연결돼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버스커 보시면 어쿠스틱한 느낌이 들잖아요. 80년대, 90년대. 사실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예전에 학생 때 보면 딱 노래를 듣고 나서 뭔가 산울림 같은 그런 문제거든요. 산울림까지.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일상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보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버스커에 대한 젊지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기사에서 보면 버스커 열풍이다, 올킬이다 이래서 좀 시끄러워 보이지만요. 네. 표현은 그렇지 사람들 그대로 그렇게 안 느껴요. 왜냐하면 서태지는 돌풍이지만 김건모는 그냥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씨가 사회적인 무대로 주목을 받아서 돌풍 일으켰지만 이수영 씨의 노래는 그냥 듣는다는 거죠. 이수영 씨 막춤 그런 뭐 이슈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막춤 추든 말든 난 그냥 노래만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SNS에 자주 올라오는 글을 봤더니요. 네. 주말에 카페에서 그냥 버스커 노래 틀어놓고 일해야지. 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틀어놓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잔잔한 음악을 원했고
그런 음악이 막상 없었어요. 뭐 시끄럽죠. 가사도 못 알아듣겠죠. 네. 기계음 많죠. 그런데 딱 버스커 음악이 담백하고 좋아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냥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악 틀어놓잖아요. 컬투 라디오와 맞먹는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버스커 음악이다. 어, 지금 들리는데요.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감성에 젖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다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도 같고요. 자장가 대신 줄여줘. 시끄러운 돌풍은 아니지만 가요계 돌풍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지난 1집의 타이틀곡 벚꽃 엔딩이 340만 건 가까이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하는데 봄에는 봄과 어울리고 또 가을에는 또 가을과 어울리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사실 버스커 버스커가 대한민국의 이제 벚꽃 축제와 그리고 여수의 주제곡을 만들어주는 가수로 유명해요. 여수 밤마다. 맞아요. 네, 네. 지난해 여수 엑스포 사실 볼 거 없었다고 그러는데 막 밤에 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어폰 꽂고 괜히 바닷가를 거닐어요. 다 이 노래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1집 앨범 봤더니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팔린 게 지난 8월까지 총 15만 3천 장의 앨범이 팔렸는데요. 이 중에서 17,000장은 심지어 오래 팔렸어요. 그만큼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앨범 매출만 무려 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아, 그런 것들이었다시피 어떤 모든 작품도 있고 소설도 그렇지만 스테디셀러가 중요한데 바로 이 버스커버스커 1집이 그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2집만 하더라도요. 일부 음악 전문적으로 하는 비평가들은 1집보다 못됐다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사실 너무 그쪽으로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일반 팬덤, 일반 대중이 뭐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첫 주에만 앨범 자체가 3만 2천 장이 팔려가면서 1위를 했거든요. 사실 올해 그 버스커버스보다 더 많이 팔린 곳은 네. 지드래곤밖에 없어요. 아, 사실 음반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S24에서도 보니까요. 출시한 딱 당일 25일에만 2,800여 장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서 4월 23일 날 조용필 씨가 그 무려 19집 헬로를 냈을 때요. 네. 하루 최대 판매량이 2,000 장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은 정도의 뭐 천장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굉장한 수치예요, 이게. 이게 지금 나오는 음악이 벚꽃 엔딩으로 역시 감성을 자극했던 것인데요.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버스커버스커 존재감이 확 와닿는데 1화로 임창정 씨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새로. 네. 근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1위를 했대요. 오. 근데 그 다음날에 버스커버스커가 나와서 갑자기 10위로 밀려났대요. 1위부터 9위까지 버스커버스커가 다 싹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창정 씨의 존재감 확실히 이거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성공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중문화를 워낙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대중문화면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이 뭐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번에 바운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용필 씨 앨범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세대 30대, 40대, 50세도 공감할 수 있는 즉 다양성을 인정받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음반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일종의 그 레트로 열풍, 이제 복고 열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응답하라 1997이라고 유명했던 TVN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에 후속작이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3년 더 뒤로 갔어요. 응답하라 1994. 네. 점점 감성이 뒤로 가고 있고 요즘 노래가 너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30대 이상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오히려 주류에게 먹힐 수 있는 과거의 감성을 들춰내는 게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일종의 버스커버스커 1집 노래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20, 30대가 74%가 구매자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20, 30대 세대는 스터디셀러들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소비층인데 이분들한테조차도 레트로가 좀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대중문화 평론 평가까지 이렇게 되면 이한경 대중문화 평론가의 자리까지 지금 넘보는 건가요? 사실 얘기 하나 하면 저도 끼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네. 저의 애가 개인 네. 얘기하면 저의 애가 이제 고2인데 이 친구가 작년 1997 나왔을 때 그 당시 나왔던 음반 있잖아요. 전남인가 뭐 인버 있잖아요. 전남에. 그 CD를 전남에 CD를 다시 구해서 네. 샀고 이번에도 버스커버스커 나오자마자 직접 음반을 샀죠. 네. 아까 네. 우리가 실수한 게 여수 앞바다가 아니고 여수 밤바다. 앞바다라니까요. 여수 앞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흐름과 함께 오늘 그 아주 아날로그 관련한 아이템 소개를 네. 직접 해주신다고요. 네. 그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 워낙 이제 그 과거의 열풍 들어다 보니까 LP 판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 잡음도 나지만 CD랑 뭔가 다른 좀 원초적인 느낌 나는 건데 그거 요즘은 아예 LP판을 전용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또 나왔고요. 그거를 쉽게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이게 USB를 꽂는 겁니다. PC에 꽂아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국내에서 만든 한 6만 원짜리고요. 잠시 전에 보여줬던 것이 소니에서 만든 건데 한 25, 6만 하고요. 사실 이것만 정말 오리지널 또 만든 사람들은 거의 1,000불 넘는 그런 USB 턴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도 요즘 다시 네. 복고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죠.
이건 뭐예요? 네.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게 사실 버스커 노래가 좀 약간 과거 감성이잖아요. 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이거랑은 좀 안 어울리네요, 네, 느낌이. 좀 아날로그 라디오로에서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딱 보시는 아날로그 라디오 같이 생겼죠? 아, 네. 이걸로 들으면 왠지 더 네. 추억에 젖을 것 실제로 같고. 아날로그 라디오는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 USB를 꽂아서 듣는 스마트 라디오예요. 그런데 디자인은 아날로그의 그걸 살리면서 기능들은 최근 스마트한 걸 그대로 합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요런 게 이제 좀 있긴데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코스프레, 안테나 코스프레까지 있습니다. USB 꽂고. 네. 네. 그 가격도 아주 착한 3만 원. 3만 원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라고?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이게 바로 창조경제, 뭐 제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버스커버스커는 인물보다는 노래라는 것이 제가 지난 겨울에 화성 휴게소인가요? 거기서 버스커버스커를 봤어요. 네.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맞지도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근데 그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럼 노래는 그렇게 말은 오히려 인기 많은데 정말 일반인들이랑 혹시 그 친구들 이해를 안 해서 보고 연예인들이랑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엑소보다는 노래에 더 치중을 하는 건데 사실 엑소 아까 얘기하는데 사실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엑소라는 그룹 모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잘 모르시네요. 아, 엑소를 왜 몰라요? 제가 엑소를 뭐 전문이죠. 사실 근데 하나 일화를 써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에 하나 갔었는데 갑자기 여섯 명의 건실한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고 90도 절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엑소였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 하나는 모르잖아요. 아, 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그 애랑 저희 딸한테 얘기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죠. 왜 못 봤냐고. 못 알아봤냐. 왜 사인 안 받았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분을 못 알아봤냐고. 그러니까 꿈을 못 하냐. 네. 자, 엑소와 관련한 로드맵을 이번에는 돌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엑소는 뭐 잘 나가는 그룹인 만큼 70만 잔, 으르렁, SM, 중국, 하이, 사생팬, 그리고 써니텐, 아마 광고 찍었나 봐요. 그룹에 대한 소개가 짧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엑소를 또 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12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알고 그래서, 많아요. 네, 화면 보면 6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엑소 K가 6명이 있고 그 K는 코리아고 엑소 M이라고 있는데 그 M이 중국을 향하는데 왜 M이냐면 중국말은 그냥 그 영어로 그냥 맨더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그 거기서 중문하는 맨더린. 엑소 만다린. 뭐 네. C가 아니라 엑소 M이라고 있고 그 여섯 명은 똑같은 노래 으르렁도 네. 한국에서 발표하고 중국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치는 날도 여기도 20만 명, 저기도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요. 이것을 SM의 이수만 대표가 뭐 거의 10년 전부터 중국을 노래된다. 모든 것에 기획력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다른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획부터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라는 거네요. 지금 현재 90만 장을 앨범 판매량 돌파했는데 가요계는 12년 만에 100만 장을 달성하는 앨범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의 성공 요인들은 참 많겠죠? 일단은 SM이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소위 중심 회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엑소 팬들이 여성 팬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심 회귀성이 뭐냐면 대세를 거슬러선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백을 모든 사람들 들고 다니지만 아, 난 지겨워 안 들을래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들어야 되는 나도 거죠. 나도 들어야 된다. 그렇죠. SM은 우리는 SM이 만드는 아이돌은 한국에서는 루이비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SM이 만들었다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죠. SM의 브랜드가.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윌리엄 왕자 결혼식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네. 20억 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봤고. 네. 그건 또 뭐냐면 로얄. 로얄이라는 요소가 또 중요합니다. 뭐냐. H.O.T, G.O.D,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그 다음은 엑소. 바로 이 적통을 잇는 핏줄. SM의 적통이라는 거는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지금 엑소 안 좋아하면 완전히 그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특히 여학생 사이에서 왕따 다니는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까지 되는데 사실 이것까지 아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전문 그 팬들은 알겠지만 보통 분도 잘 모르는 건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가 올해 처음 나와서 히트 친 게 아니에요. 으르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작년 봄에도 한번 나왔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여기가 SM이 또 어딥니까? 그래서 뭔가 또 전략을 또 구사한 거죠. 그래갖고 올해 4월에 미니 조금 음악이 나왔는데 음원은 발표하지 않고요. 지금 으르렁의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춤부터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춤부터 유행하고 나서 음원을 발매해서 정말 대박이 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략 전술을 여기서 구사한 거죠. 아, 재수한 가수였군요. 엑소도. 말이 재수죠. 이게 네. 사실 보면 그 연예인이 돼서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대박이 치긴 어렵지 않죠. 아이유 아시잖아요. 네. 아이유가 몇 년 전에 이제 좋은 날.
3다운 고음에서 좀 대박 쳤다. 뭐 스타 됐다 얘기하지만 그 친구도 그 전에 2년 전에 앨범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실패했는데 그러면 찾아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아라는 앨범이거든. 아, 미아. 얼굴만 봐도 기억나네. 미아인데 슬프네. 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중2짜리였을 거예요. 중2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그 CD를 들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노래 자체가 중2인데 노래 주제는 발라두고 이별을 주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당시에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획으로 했는데 성공을 못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노래를 불렀으니 누가 그 감동을 받겠어요. 네. 오빠들의 귀엽고 상큼한 동생이었었던 건데 그 전에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 어울렸어요. 네. 사실 엑소도 보면은요. 등에다 울프라고 늑대로 써놓고 요즘 으르렁 으르렁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 이 컨셉이 요즘에 좀 먹히는 건 좀 이렇게 야수 같은 이미지가 먹힌다 해서 그런 이미지 리뉴얼도 좀 이번에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런 디스패치에서 아이돌 순위를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제 디스패치가 굉장히 유명한 매체인데. 그렇죠. 파파라치아 같고 뭐 이런 네, 그렇죠.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매체에서 발표한 순위를 봤더니요. 아우, 굉장히 좀 과학적이에요. 음반 판매량, 네. 유튜브에서 본 거, 그리고 음악방송 출연까지 합쳐서 모든 실적을 집계해서 순위를 매겼더니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보이그룹 중에서 엑소가 단연히 1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2위 샤이니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차로. 네. 그러네요. 그야말로 뭐 독보적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기업을 꼽으라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엑소 노래나 춤이 보면요. 언뜻 보면 따라하기 쉬워 보여요.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근데 네. 많이 연습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싶으셔서 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안 맞아요. 간질간질 하시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 네. 동작이 네 박자 딱 여였었는데 네. 세 박자만 하고 이게 바뀌고 해서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따라할 때면 따라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크리용빨 빠빠빠를 보시면 엄마도 파파도 따라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2만 명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라할 때면 따라해봐 해봐 이런 느낌이고 눈으로만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보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제품 보면 갤럭시 기어 만들었죠. 갤럭시 휘는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뭐 디자인을 구려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니도 만들어 보든가. 그리고 휘는 스마트폰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너도 만들어 보든가. 난 1등이니까. 그리고 뭔가 재수없고 싫지만 안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좀 삼성전자가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아마 삼성전자 요즘하고 요즘 하나의 시대적 화두 아닙니까? 그 결국 혁신이라는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요즘은 나서고 있지만 이제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가 네. 뭐 그 정말 원조죠. 예전에 보면 마우스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맥킨토시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전에 정말 수많은 MP3 플레이어였지만 그리고 아이팟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고 핸드폰이 여러 개도 나오고 그 블랙베리도 나왔지만 그걸 한 방에 날린 게 결국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새롭게 창조하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스티브 잡스가 그만큼 인기를 끄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 네. 바로 그것이 혁신의 어떤 아이콘이었죠. 네. 엑소가 스티브 잡스의 버금가는 존재인 건가요? 근데 성공 요인 중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SM이라는 그런 그룹의 소속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얼마나 슈퍼주니어 뭐 등등 네. 이수만 씨가 거의 소속사 멤버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스타 마케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대중화시켰고요. 또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류를 처음에 뭐 앞장서서 나가려는 그런 것을 정말 기획적으로 했다는 건 분명히 이해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더 특히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스타 한두 명이 문제가 돼서 그만두거나 아웃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대기하는 네. 뭐 10년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방신기가 5명이었는데 문제가 돼갖고 3명이 나와서 지금 2명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뭐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마 이런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요즘 보면 그 SBS K-POP스타에서 1회, 2회 처음에는 JYP 갔죠. 두 번째는 YG 갔고 요즘 보면 대부분이 YG를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3회는 보아가 빠졌잖아요.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의 그 소원한 팬들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랑 별개로 말씀드립니다. YG를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 사실 SM의 성공 공식 계속해서 유효하고 저는 이게 여기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번에도 뭐 두 그룹을 나눠서 아예 중국에 맞췄듯이 중국에 더 친화적이고요. 아시아에 맞힌 딱 정확한 타겟팅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베트남하고 중국에 진출하듯이 SM이 이렇게 베트남, 중국 이런 동남아에서 네. 완벽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가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를 따라하는 뭐 머리를 짝빵 미는 게 유행했던 몽고풍이 있었는데 요즘 아시아에선 소위 SM풍이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중문화를 빼놓고서는 또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버스커버스커와 엑소의 두 그룹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딱 한 종목 주식시장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어집니다.
아이디가 등장을 했어요. 아. 출판을 지금 바로 즉석에서 갖다 줬는데 일부러 미리 자기 출연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지금 쓰셨잖아요. 예, 예. 누구부터 볼까요? 먼저 이학용 미원 공개해 주세요. 아, 저는 오늘 또 사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이게 왜 대상을 얘기하냐면요. 대상에 뭐 주력하는 것이 음식료고 잔잔한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물론 히트치는 음식품 재료도 있겠지만 제품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김치하면 제일 유명한 김치가 뭐예요? 김치 종갓집? 네, 종갓집 김치인데 바로 종갓집 김치를 대상에서 인쇄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가 팬심이 두터운 거죠. 10대부터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다 먹고 저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종갓집을 김치로만 드시거든요. 그만큼 팬심이 두텁고 그게 갑자기 좋아지고 선호하는 거잖아요. 완만하게 퍼져간다. 아. 그런 관점에서 버스커버스커하면 생각나는 주식은 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버스커버스커와 비슷한 팬심?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유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저는 영남제불입니다. 네. 요새 영남제불 저희 얘기 많이 하네요. 이건 약간 문제 있는 건데, 이건요? 네. 사실 전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식으로 뽑았는데요. 아, 뭐냐면 둘의 공통점이 일단 스캔들에 강합니다. 아, 스캔들에 강하다. 버스커버스커 아무리 스캔들 나도 저는 음악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영남제불이 아무리 싫어도 밀가루 팔고 그러니까 뭐 불매운도 이런 거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다른 점은 뭐냐면 영남제부는 주가 조작하죠, 횡령 걸렸죠,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캔들은 이렇게 강하지만 부도덕한 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법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버스커버스커도 지금까지 뭐 여러 논란에도 강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도로만 지키면 오래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좀 약간 논란이 되고 네, 추천주나 있는데 추천주나 아니에요? 절대 추천주나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런 제분들. 그러니까 빵을 사 먹지만 이게 영남제분 건지 대한제분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상반기에 네. 매출이 전혀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료 팔죠. 밀가루 파니까 내가 먹는 빵이 영남제분 밀가루로 만들어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는 네. 닭고기, 닭이. 그렇죠. 먹어야 알 수가 없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상과 영남제분이 두 분이 원래 버스커버스커와 좀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죠. 왜 엑소랑은 연관된 종목이 없어요? 아, 엑소하면 워낙 잘 짜여져 있고 워낙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실 SM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SM보다는 좀 YG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획력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엑소 같은 추진력과 기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없죠.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얘기해봤자 아, 왜 또 삼성전자야 이러시기 때문에 전 스킵을 한 거고요. 정말 엑소 같은 주식이죠. 뭐 내가 만들면 남들은 다 따라와야 되고요. 그렇죠. 싫어도 사야 되고요. 뭐 삼성전자 싫어 한다고 삼성 저차 제품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 제품 내놓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1등의 권리이자 예.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대상과 영남제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세요? 지금 두 그룹 버스커버스커와 엑소와 함께 떠오르는 주식시장의 딱 한 종목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www.ntn.co.kr 그리고 빅머니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엑소와 버스커버스커와 관련한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제 처월대와 관련한 제가 종목을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모르고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그 이혜림 앵커가 얘기해야지만 다 쓰는 분위기라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네, 많이들 말 한마디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어째 주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은요. 사실 또 대중문화적으로 관심 있고 음악도 좋아하니까 나름대로는 재밌었습니다. 전 으르렁춤 연습해오라 그래서 연습해왔더니 언제 추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한번 나가면은 기대할게요. 네, 빅데이터와 함께 세상을 읽어보는 빅머니. 내일은 부쩍 쌀쌀해진 요즘에 건조해진 이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 화장품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11시 30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